게임 TV. 자, 여러분들의 나래한 배 홀스컵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4강 대진이 완성이 됐는데 네. 4강 대진표 준비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속대 체미코, 오라이어 대 라이프입니다. 오, 라이프 선수가 4강에 왔네요. 세 명은 지금 같은 집에 살고 다른 나라에 한 명이 살고 있네요. 라이프. 그러네요. 이야. 네. 숙소 멤버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얘기해봤지만 제 숙소 멤버가 3명이나 4강에 그렇습니다. 합류를 합니다. 거기다가 뭔가 구도도 우선 휴먼 1장 한번 가리고 네. 그 다음에 라이프와 로라의 승자와 최종 결승 모양 좋거든요. 자, 휴유전 나나전이 4강에 네. 이런 대진은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휴먼 대 나이트엘프가 결승에서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는 최소 한 명은 결승에 가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좋겠어요. 야, 이렇게 되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속대 체미코의 경기부터 예, 들어가게 됩니다. 아, 정말 체미코 선수가 많이 든 게 노지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날카로운 타이밍에 제플린 한 방에 네.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지호 선수가 날고 길 막 이렇게 날아다닐 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장지호 거를 따라하기가 어렵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체미코가 방금 했던 그 선마킹 라지컬 중머리 네. 하기 소화하기 어려워요. 진짜 전략이 중간중간 허점도 많고 까딱 잘못하다 그냥 3티어 타이밍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확실히 032 선수만 소화할 줄 알았던 전략인데 체미코도 소화를 했다는 얘기는 체미코 선수가 단순하게 뭐 심티가 좋다 단단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컨도 좋고 뭔가 전체적으로 좀 정말 좀 다방면에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자, 일단은 오늘 박준 선수 속 선수가 이제 박준 선수를 잡아 냈잖아요. 네. 박준 선수 잡아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박준 선수를 32강에서 탈락을 시켰기 때문에 중간에 지면은 이제 팬들의 원망을 엄청 들을 거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4강까지 오면서 이 정도면은 뭐 할 만큼 했죠. 그렇죠. 네. 하지만 여기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속도 박준까지 네. 잡았는데 기왕이면 우승 한번 해야죠. 네. 체미코는 한번 먹었단 말이에요. 홀스컵. 체미코 뭐 로라이엇도 저번 가장 최근 로라이엇이 우승을 했었고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숙소에서 그렇게 게임을 서로 같이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팬들한테 비아냥도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나래한 배우스컵에서는 세 명의 선수가 모두 4강에 올라오면서. 요즘에 어쨌든 분위기가 계속 침체하다가 다시 연습 모드로 들어갔다라는 게 느껴지는 결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숙소의 잔치가 될 수도 있지만 라이프가 단순 복병이라고 하기엔 너무 세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한국 양궁에서 금은동은 우리가 먹고 뭐 다른 나라한테 4위 주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정말 라이프 선수가 우승하고 나머지가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로라가 커팅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이제 속대 체미코의 휴전 4강인데 네. 사실 속 선수가 체미코 선수가 계속해서 홀스컵에서 4강권에 들면서 많은 팬들이 체미코는 확실히 늘었다. 속은 왜 성적이 안 나오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있었는데 속 선수도 네. 오랜만에 또 4강에 올라오면서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리고 대진 자체가 지금 다들 4명 선수가 이거 오늘은 다 우승해볼 만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손으로 만든 걸 수도 있어요. 네. 자기가 어려운 선수들을 하이라운드에서 잡아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 까다로운 선수 위주에 있었던 그런 홀스컵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할만합니다. 서로에게. 지금 서로 만만하게 느낄 거예요. 자, 네. 일단 속대 체미코, 속 체미코, 로라이엇, 라이프. 서로가 지금 뭐 박준 선수도 일찌감치 탈락을 했고 포커스 선수를 일단 출전 안 했고 네? 거기다가 뭐 해피 선수, 포기 선수, 임피 선수 뭐 1, 2, 0 쟁쟁한 선수들이 지금 4강에 안 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네 명도 오늘은 진짜 이거 내가 잡을 기회구나. 그렇죠. 숙소 중 1, 2, 3위 하면은 N분의 1이라도 한 30만씩 떠지거든요. 네. 네.
모양은 좋습니다. 모양은.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아마조니아에서 첫 번째 경기 들어가게 됩니다. 휴전이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을 것 같지만 네? 사실 이 두 선수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뭔가 전략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속 선수가 보여줬었던 경기에서 저희가 보면 네. 이 임기응변으로 상대의 세컨 영웅 나가시치를 보자마자 플라잉 머신으로 바로 틀어서 플라잉 머신으로 재미를 확실하게 보고 경기를 잡아냈던 경기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속 선수도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체미코는 그냥 단단합니다 오늘. 자 경기 네. 들어갑니다. 시작하죠. 자 나리안베 홀스컵 12주차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다음 주 정도부터 다다음 주부터 AWL이 또 시작을 하는 걸로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거든요. 아프리카 워스리 리그.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워스리 리그가 한국 8명 중국 8명 이렇게 해서 한중전으로 치러지는 AWL이 또 준비가 돼 있는데 네. 그동안의 홀스컵의 성적으로 네. 전 시즌 AWL 전 시즌에 장재호 선수가 우승을 하고 네. 장재호, 박준, 리마인드 세 명은 시드예요. 그렇죠. 4강에 세 명이 들어섰기 네. 때문에 그리고 5명이 홀스컵의 성적으로 5명을 뽑아요. 한국 선수를. 근데 이게 웃긴 게 제가 듣기로는 이미 확정됐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이제는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우승한 선수들의 점수들이 이제 딱 정해져 있어서 중계진은 굉장한 중계진이 준비되어 있죠. 홀스 인드라 또요? 야 그러면은 월요일날 AW 하고 네. 불타는 청춘 보고 아니요 화요일 수요일 네, 네, 화요일날 화수 AWL 목요일 호스컵 이렇게 3일 연속 워스리 아 그러니까 월 화수는 AWL 그렇죠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홀스컵 그렇습니다 자 속선설 일단 아크메이지 이게 우리가 중국 리그에서도 로에 선수가 보존 제플린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리그에서 이제 그 버그성 플레이를 하면은 근데 밴에다가 금지를 당했거든요. 근데 홀스컵도 스펠 브레이커 같은 건 좀 못 볼게 휴유전에서. 근데 네. 휴유전에서 스펠 브레이커 다수 싸움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선수들이 그냥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잘 나왔는데 네. 요새는 워낙에 뭐 서로 패머를 한해 만에 엇갈리는 만에 이런 패턴이 너무 다양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네. 쉽게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맞아 떨어졌을 때 나오는 거고 그 전에 갈려서 스프레이커 그렇죠. 다수 싸움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믿고 싶은 거고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슥슥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저 제가 휴유전 중계할 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오늘 나오겠네요. 정말 한 번도 안 돼. 스프레이커 다수가 그냥 서로가 서로를 잘 죽이지 못해서 앞라인에서 계속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자 비벼주고 저런 건 할 필요 없어요. 저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쓸데없는 건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쓸데없이 많이 비볐네요. 네. 네. 절반 깎았어요. 네, 대단합니다. 저는 사실 한 두 번 비비고 말 줄 알았거든요. 저 충돌 크기 1짜리가 충돌 크기 1짜리로 비비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충돌 크기 1짜리, 충돌 크기 2짜리 혹은 충돌 크기 2짜리, 충돌 크기 1짜리가 비비는 게 어렵고 가장 쉬운 게 충돌 크기 2짜리를 충돌 크기 2짜리가 비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1짜리를 1짜리 비비는 게 진짜 어려운데 그걸 합니다 쉽게. 체미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이 진짜 좋아졌어요. 이 개인 방송을 봐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컨이. 그 저번 올스컵 때인가요? 막 블레마스터를 끼고 풋맨이 아크메지까지 오는 길을 막 비비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컷만 봐도 예전에 체미코가 아니라는 거죠. 자, 벤트리워드 좋습니다. 네. 잠시만요. 두 선수가 서로 뭔가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게 승무원들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동시에 같은 메뉴를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같이 배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거든요. 숙소 멤버들이 같은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디션 난조가 없어요. 그냥 같이 안 좋거나 같이 좋거나 거든요. 이렇게 엇박자를 찔렀을 때는 타워스타 저기 쪽이 무조건 손해보거든요. 이쪽이죠 이쪽이죠 이쪽이죠. 속 선수는 두 개. 어? 체력 없는 밀리샷 지금 잘 솎아내고 있고요. 자 워즐 사이에 소환되라고 판 저 판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메? 오 밀리샷가 저기 워즐 오른쪽 안 맞고 있어서 아메 들어갈 뻔했어요 안으로.
그러면은 동상 될 뻔했어요. 동상 파이어볼 타워 될 뻔했어요. 그렇죠. 자 우선 속 선수가 좀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다 뭐 치명타를 입힌 건 아니고. 네, 하지만 이게 치명타 아닌 것 같아도 휴먼드 휴먼자는 동족전이다 보니까 약간 밀리면 계속 밀리거든요. 서로 체력 없는 품에 따라하고 있죠. 아 이거 저게 아군이야 적군이야. 아 저게 LOL처럼 날라오는 거 막 케이틀린 쏘는 거 대신 맞아주는 거 없거든요. 그렇죠. 타겟팅 된 건 무조건 맞아야 돼서. 자 목 선수는 계속해서 속 빼야 돼. 속 빼야 돼. 밀리샤를 유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안 좋은 실패. 자 거기다 센트리어드 위치 좋고요. 와 속도 체력 없는 품면 빼면서 그 컨을 하면서 다른 컨이 지금 흩어지지가 않아요. 와 와 그 와중에 그 품면 안으로 집어넣어서 에, 쟤는 살아가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와 둘 다 컨이 정말 아 디나이 못했고요 이번에. 예 진짜 중국 휴먼들 보는 것 같아 컨이. 와 이렇게 성장했나요 선수들? 어 양 선수 컨 예 네, 진짜 싸움. 진짜 옛날에 달라요. 컨 싸움 기가 막힌데요. 예전에 막 로프 체형 쓰던 때 뭐 속 크류 속 쓰던 때 그 선수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네요. 예 성장했습니다. 잘하는데요. 예. 서로가 컨트롤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유닛과의 싸움이 정말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건 스페브레커끼리 잘 안 죽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사실 예전에 오우전도 그렇고 슈유전의 이런 품맨 싸움도 진짜 재밌어요. 보는 맛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인구수 한번 볼까요. 속 선수가 31 28 품맨 하나 정도? 네, 이 정도면 뭐 서로 잘 주고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2차전 가겠네. 2차전 그렇죠. 이게 이렇게 팽팽하지 않고 만약에 약간 상대가 좋거나 자기가 좋으면 중모를 한다거나 캔슬을 누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사이즈가 팽팽한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생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수들이 뭔가 캔슬이라는 이런 부담을 가질 수가 없, 갈 수가 없거든요. 캔슬까지. 어 품면 숫자 좀 차이 납니다. 어? 속이 좀 더 많아 보이죠? 파란색 휴머니. 확실히 두 선수가 품면을 많이 뽑고 타워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킵업을 하다 보니까 자 다음날 아침인데도 킵이 완성이 안 됐어요 서로. 자 안으로 쑥 들어와요. 품맨들이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자 품맨 하나 잡히고 일꾼들도 잡히고 속 타겟팅 좋아요. 네 속 선수가 이득 보내요. 또 자 품맨 빼고 자 잡혔 네 저거 잡혔고 이것도 잡힌 것 같은데 아래쪽 품맨 두 마리 다 잡힌 것 같은데요. 하나 잡혔고 이것도 잡혔고 어어? 약간 잘 받아먹은 느낌인데요 이거? 네 이거는 네. 잘 받아먹었어요. 근데 일꾼들이 어쨌든 일을 못하고 뭐 이런 잡 좀 잡히고 일꾼이 얼마나 잡혔는지 지금 정확히 확인 안 됩니다만 근데 지금 채영 선수의 나무를 보시면 확실히 나무 트러블이 걸렸어요. 지금 속 선수 한번 볼까요? 속 선수 파란색? 파란색 그렇죠 투생 올라갔잖아요 여기는 막히 나오고 근데 채미코 선수는 지금 아직 원생밖에 올릴 나무가 없어요. 아 네 나무 없어요 나무 없어요. 결국 런버미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아, 지속적으로 이거 계속해서 채미코 선수의 진영에서 싸움이 펼쳐졌기 때문에 네. 밀리자도 계속 변신을 했어야 되고 그 작은 차이로 네? 나무 차이를 벌려서 투생 대 원생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야 이게 사실은 채미코 선수가 평상시에 보여주던 상황이 반대 상황인데 오늘의 속은 컨디션 너무 좋아요. 네, 채미코한테 약간 내가 휴먼 원탑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진 나다. 넘어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너는. 그런 게 보여 느껴집니다 지금. 휴전이 이렇게 팽팽하게 싸우기 때문에 네? 한쪽에서 정말 딱 밀리는 순간 쭉 밀리는 이런 경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투스탱이 올라갔고 스펠브레이커와 매지컬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 자 이렇게 하나하나 마킹이 먼저 나왔고 이러면 중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선택지가 많아요. 상대방의 6시 그 아이보리 타워 들고 있거든요 마킹.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머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한 10초, 20초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머를 하고 상대가 중머를 할 타이밍에 상대 중머를 피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전략을 만약에 선택을 했을 때 이건 아이보리 타워 위치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다 돼 있는 위치거든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아 도대체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두 선수가 뭔가 성격도 좋고
또 워낙에 인기가 많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누구를 뭐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자빠리면 그냥 빨간색으로 우익이 어차피 한국 선수고 똑같이 다 우리가 좋아하는 선수들이니까 굳이 뭔가 카테고리 나누자면 교집합이 아닌 걸 찾자면 요즘 빨간색이 좀 보수의 색깔이죠 요즘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요새 일본에서 그 얘기 많던데 지금 두 후보가 다 우익이라는 얘기 했다고. 네. 자 일단 어쨌든 투생에서 멀티를 선택을 하고 멀티를 돌리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쪽이 지금 속선수고 네. 체미코 선수는 지금 좀 마음이 급하겠는데요. 마킹에 이게 문제가 된 게 네.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상대 멀티 보면 멀티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멀티 따라갈 견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 멀티를 피해주는 방법. 아 크맨지 혼자 가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피해가 아니고 결국 체미코는 지금 뭔가 꺼내야 되는데 칼이 제 생각에는 좀 꺼낼 칼이 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멀티를 따라가던 멀티를 못하게 하던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나무가 없어서 파워빌딩이 됐다 안 됐다 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멀티를 따라가던 멀티를 못하게 하던 아이고야 이거 포탈 타야 돼요. 아 체미코 이건 욕심이었나요? 아 이거 근데 체미코 선수가 엎어지기에는 그러니까 속 선수가 멀티의 자원을 400원 이상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타워까지 생각하면 뭐 500원 600원 투자했는데 속 선수가 그렇게 투자하고도 병력이 안 밀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체미코 입장에선 가반지가 없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멀티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가봤자 비벼지 이렇게 뻔한데. 아 근데 멀티 따라가기엔 타이밍상 지금 너무 늦었다는 판단. 아 늦은 건 맞지만 가도 비벼지 이렇게 뻔하거든요. 나무가 없나요? 나무는 충분하거든요. 우선 마킹 레벨에 신경 좀 쓰는 것 같고. 아 그나마 체미코 선수가 앞서고 있던 게 아크맨지 레벨이었거든요. 뭐 이런 것도 따라잡혔고. 그렇죠. 애매해졌습니다 상황. 체미코 선수 지금 뭔가 칼을 꺼내야 되는데 뒤를 볼 생각이 있다면 멀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올인성 러시를 가야 되는데 견디지 않아. 이게 지금 이 빨간색 병력으로 저 파란색을 끝낼 수가 없어요. 이게 끝낼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봐도. 그렇죠. 아 이거 중국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중몰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는 시간 동안에 병력을 생산 못하고 그동안 속이 생산하면은 그걸 막기도 힘들겠지만 어쨌든 지금 가는 건 정답이 아닌 것 같거든요. 속 선수 되게 심플하죠. 자기가 멀티가 안정화됐고 상대 멀티만 없으면 이긴다라는 확신. 그렇죠. 네. 약간 변수는 세미코의 저 올인성 러쉬에 포탈을 약간 오픈된 전장으로 탔는데 그 아내가 즉사한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밤시아라서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타운홀 시야는 좀 넓긴 하거든요. 사냥 끝내고 올 생각인 것 같아요. 막힌 3렙을 위해서. 여기에서 속 선수가 무조건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플린 사면 돼. 자 포탈 위치 좋습니다. 공격적으로 타면은 안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비벼지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볼트 맞추고 나서 피어싱 아켄타워로 프리스트 점사하는 것도 지금 보시면 좋아요. 프리스트 점사하고 있잖아요. 속선수 집중했거든요. 와 그러니까 애초에 비벼진 거긴 했지만 재미클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을 한 거죠. 쉽지 않아요. 아 병력에서 지금 멋지게 돌아가고 있는데 병력에서 비린다. 아 이거는 다 완성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오거 용병 오거들이 너무 든든하고요. 아 병력 숫자 차이가. 자 그럼 체미코가 5레벨 3레벨 어터 엘리멘탈이 뭔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뭔가 계란처럼 두 알씩 나오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아 오거 뭘로 하나 잡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아 프리트 한번지 일하는 것 때문에. 네 잡긴 잡았는데 저거 잡는다고 이기는 거 아니고요. 속 선수 멀티 계속 돌아갑니다. 안 되죠. 네. 아, 속대 체미코의 그러니까 다른 선수와의 경기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둘이 만나서 경기하는 거. 크랩, 선수 네. 크랩 한번 꿍 찍고 왔어요.
일리죠. 결국은 체미코가 밀려요.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워터 엘리멘탈의 레벨인데 워터 엘리멘탈 레벨도 이제 맞춰지고요. 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마운틴 킹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체미코의 예, 이 선택이 멀티를 안 하고 온 선택이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어차피 멀티해도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근데 체미코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이번 게임을 놓친 게 네. 분명히 서로 어떤 주고받은 그런 상황에서 그 평면 숫자 좀 적은 건 사실 상관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밀리샤가 많이 동원됐던 거. 그렇죠. 이게 고스란히 센텀의 타이밍으로 좀 이제 바뀌면서 세컨 마킹의 차이 그리고 투센텀에서 병력이 쏟아지는 속도의 차이 때문에 결국 체미코가 무릎 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속 선수가 네. 계속해서 체미코 선수의 본진에서 자원을 채취하는 데 방해를 하고 뭐 품에는 좀 잘리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식으로 얻은 이득을 정확하게 마킹이 아이보리 타워를 들고 바로 멀티를 하는 선택을 빠르게 했고 그렇죠. 그 선택이 한 번도 쉼 없이 빠르게 딱딱딱 돌아갔기 때문에 체미코 선수가 뭔가 따라잡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약간 벌어진 틈을 진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보리 타워를 던지는 그 중멀 네. 그게 딱 구치기로 들어가면서 체미코 입장에서는 맞멀티를 하기도 애매하고 찔러서 끝내기도 애매한 그렇죠.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속 네. 선수 오늘 경기 뭐 린도 잡아내고 계속해서 이기는 경기를 봤을 때 네. 정말 하나의 어떤 망설임도 없고요. 틀어짐이 없습니다. 딱딱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속 선수 컨디션 엄청 좋아 보여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속소 멤버에게 지적했던 것들이에요. 네. 포커스나 린 뭐 이런 선수들의 경기 리마인드 이런 선수들의 경기를 볼 때 뭔가 숙소 멤버들 하나씩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그 S급 선수들에게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속은 놓치는 게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